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명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방송인 탁재훈 씨 등 연예인 여러 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개그맨 이수근 씨와 방송인 탁재훈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 씨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 받은 거는 맞으세요,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그냥 다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근 씨는 많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수근 씨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이수근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으니 다속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도 이수근 씨와 함께 탁재훈 씨도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이수근 씨보다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수근 씨보다 앞서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수근 씨에 대한 보도가 처음 터지게 되면서 이제 함께 지금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탁재훈 씨 소속사 측은 갑작스런 언론 보도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한 소속사 측은 이번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근 씨의 그 혐의점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수근 씨처럼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 반성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확인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도박은 지난 3월 김용만 씨가 이용하다 적발된 일명 맞대기라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인데요. 이는 프리미어 리그 같은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운영자가 휴대폰에 경기 일정을 발송하면 예상 경기 결과를 찍어 돈을 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는 이 맞대기 도박에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봄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꾸준히 내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김영만 씨가 도박을 했던 사이트 운영자와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수근 씨의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만 씨 등 일부 연예계 인사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이제 도박자 운영자였던 윤모 씨인데요.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이 조사를 하던 중에 소위 고객이죠. 회원 리스트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이수근 씨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재훈 씨는 그 윤 씨와는 좀 별개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동종 혐의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대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수근 씨의 불법 도박 소식에 팬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국민 일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성실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이수근 씨. 이번 일로 인해 출연 중이던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일반인은 일단 하차하시는 거 맞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 제작진들이랑 다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근데 뭐 그래도 본인이 거의 자숙을 하고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세요. 검찰은 도박 액수 등을 감안해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조만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의 검찰 소환 조사 소식이 알려지기 전 연예가에는 일부 스타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조사를 받은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 외에도 유명 연예인 여러 명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유명 방송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뭐 아이돌 가수 출신 연예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특히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중에 한 연예인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매니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현재까지 나온 그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탁재훈 씨, 이수근 씨는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리스트에는 이수근 씨, 탁재훈 씨 버금가는 톱스타들이 즐비하다는 것이 관련 소식통들의 전언이었습니다.